처음부터 예사롭지 않게 화를 내뿜는 호진.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? 한 번 진 거 가지고요. 당신한테 윙크했잖아요! 승부 때문에 당신 일부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. 난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. 난 신경 쓰이단 말이에요! 난 신경 쓰이단 말이에요! 미친 것 같아요. 미친 것 같은데 뭔데요? 아니, 여기까지만 질러지고 얘가 지나가면 말라고 딱 끊어지는 건. 다시 촬영이 시작되고.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? 한 번 진 거 가지고요. 그 자식 태도가 기분 나쁘잖아요. 그 당신한테 윙크했잖아요. 아, 죄송해요. 아, 미안해. 이거 힘들어 이런 거. 아, 미안해. 윙크한 걸로 서로 화를 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호진의 마지막 도전. 과연 그 결과는?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? 한 번 진 거 가지고요. 그 자식 태도가 기분 나쁘잖아요. 그리고 당신한테 키스했다고요. 그리고 당신한테 키스했다고요. 아니, 망스는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, 도대체? 호진 씨, 가서 화 좀 시키고 와. 릴렉스. 두 모자가 작당이라도 한 거야? 아버지, 이 용도 씨 놔주세요. 어? 과연 이 장면의 숨은 NG는? 촬영이 시작되고 몸싸움을 벌이는 창민, 그리고 그런 창민을 말리는 진이. 그런데 이때 아우, 어떡해, 아플 텐데. 창민 씨, 코피 나는 거 아니죠? 그러나 창민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으니. 야께! 아버지! 어이씨. 아버지! 어이씨. 창민 씨한테 안면 보호대라도 해줘야겠어요. 자식아.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야외 촬영. 그만해요 이제. 당신 애들 앞에 살 줄 아는 게 때리고 손주가 많은 것밖에 모르는가요? 때리고 손주가 많은 것밖에 모르는가요? 김아 씨, 대사 실수한 거 모르는가요? 모르는가요? 지금까지 해피타임 NG 스페셜이었습니다.